팬들과 통화도 하고 고품격 라이브도 선물하는 미니 팬미팅 뽕이 빛나는 하루! 아사사사사 공방.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첫 번째 제시어 보여주세요. 오! 아, 올 것이 왔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사랑보다 우정보다는 가까운. 자, 만약에 사랑과 우정 사이면 진욱 씨. 예? 어떤 걸 선택합니까? 저요? 저는 뭔데? 우네요. 우정. 러브. 아, 러브, 러브. 진짜? 예. 오, 진혜성 씨. 사랑, 우정, 그다음에 삼겹살인데 제주도 흑돼지. 흑돼지야. 아, 당연히 제주도 흑돼지. 예, 흑돼지. 흑돼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제시어로 도착한 사연은 누구 사연인지 사연을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명적인 눈웃음 천사. 응? 어? 나상도님에게 푹 빠져버린 나상 아일랜드 30살 직장인입니다. 와우. 제가 상도님께 반한 이유는 바로 제 남사친 때문이에요. 제 남사친은 미스터트롯2에서 나상도씨와 불꽃 튀는 경쟁을 하던 엥? 설마 실크미성 진욱씨입니다. 뭐라고? 남사친? 친구 지금 여러분 헷갈려 하지만 진욱 씨 친구분인데 나상도 씨한테 빠진 겁니다. 여자친구? 친구라고? 이 여자들 친구 있어? 몇 명 없는데? 욕담해. 그러니까 몇 명 없어요 친구가. 진욱이와는 저는 예중 예고 동창으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는데요. 우정의 금이 가는 거, 야 이거 한순간이더군요. 미스터트롯2 결승전 방청 간 날 나상도님 실물에 반해 진욱이보다 더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상도님은 4위, 진욱이는 6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문자 투표는 진욱이한테만 했어요. 그건 잘했네. 나상도님은 당연히 탑7이 될 거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중국 되는데. 그래, 너 누구니? 이후 나상도님이 나오는 영상은 물론 트랄라라 브라더스 또한 한 해도 빠짐없이 다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보라 씨와의 소개팅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누구야? 잘못했네 형이. 맞나? 나 뽕밤도 불편해 이제. 반응을 보니 뭐 센스 없다, 극티다 말들이 많던데 저는 그마저도 왜 이리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어떡해요? 진사야 진사. 내 친구 진우가 정말 미안해. 나는 우정보다 사랑인가 봐. 그러면 나상도 씨가 나와주셔야 되는 거죠? 나상도 씨죠? 예. 나상도 씨입니다. 사랑. 보실게요. 아니 사랑이에요. 아, 나상도 아니야? 씨. 아, 내 사연이 아니었구나. 진욱 씨 친구분이라는 거잖아. 진욱 씨 친구인데. 네.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예요. 어.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뭐 기분이 굉장히 들떠 있을 텐데 또 진욱 군도 누굴지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네. 누구예요? 바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한번 불러봐요. 야,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씨. 어, 아는 친구. 야. 아는 분이죠? 야. 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욱이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중고등학교 동창이면 엄청 친하겠네, 진욱이 형이랑. 그리고 현재 KTV 국민방송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영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문가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약간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아니 그냥. 엄청 좋아하네 상도 형. 아, 뭐, 난 원래 우쌍이라고. 아, 엄청 좋아하네. 아니 숨길 수 없는 표정이네 우리 나상도 씨가. 광대가 지금 관자놀이에 붙었어요. 자 일단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상도 씨. 네 안녕하세요 나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일단 진욱 씨도 좀 나와봐요. 진욱 걸. 아니 왔을 때 결승전에. 네. 어, 콘서트 때도 접으러 왔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너 왜? 왜 나왔어? 아니 내가 나상도님 팬이라고 했잖아.
친해요? 친했던 친구인가요? 네, 제가 왜냐면 예중 예고 같은 학교 나왔고 이 친구가 전교 회장이고 제가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어머나. 오. 이거 완전 친하지. 엘리트시네. 와, 근데 둘에게는 이성으로서의 느낌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전혀요. 네. 어머나. 그냥 친구고 네. 콘서트도 나 보러 왔는 줄 알았는데 그 깊숙한 속마음은 나상도 씨가. 진욱 씨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진욱이는 인기도 많았고 인기도 착해서 많고. 어머니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아, 엄마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네. 나랑 비슷했구나. 네. 죄송해요. 근데 오늘은 그럼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눌 거예요? 아니면 진욱이 좀 들어가라고 할까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된대요. 예. 네. 자, 들어가 주시고. 예. 자, 나상도 타임입니다. 아, 표정을! 아니, 되게 생소한 상황인 게 뭐냐면 눈빛이가 소개팅이다. 소개팅 진짜 너무 좋아하네. 그럼 언제 어떤 포인트에 입덕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진욱이 응원하려고 네. 동기랑 같이 결승 신청을 해서 갔어요. 아, 결승전에서 네. 갔구나. 네. 근데 그때 너무 프로답게 딱 하시는 무대를 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프로답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상도 씨에게만 딱 꽂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매력 포인트. 솔직히 괜찮아요. 편하게. 이게 제 스타일이. 이게 제 스타일.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있어. 너무 웃긴다. 이게 상도만의 섹시함이 있어요. 상도만의 섹시함이 있고 뭔가 약간 야생마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고 그렇죠? 아 네네. 아 남자다움을 좋아하시나 보다. 혹시 진욱이랑 친구니까 진욱이한테 저를 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결승 당일날 멋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핏 들었던 것 같기도 해. 상도 형 얘기를. 아니면 자기 선에서 컷한 걸 수도 있어. 질투 나니까. 그지?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나를 보러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빠져서 자기 선에서 컷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에이. 저희가 지금 뭐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이제 상도에 결혼하자. 상가 보내기. 예. 뭐 언제든 뭐 저희는 열려 있는데 혹시 그냥 팬으로서만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못 들어. 뭐 상도 씨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잡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아유. 괜찮으시다면. 진짜? 나상 아일랜드. 어머. 아니 원래 좀 약간 자기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의 친구. 아니 저 처음 봐요. 왜 그래? 아, 안 그랬어요, 쟤. 아니,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떨려가지고 제가 말이 더듬어지네요. 야.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날 진짜, 때는 진짜 그래, 진짜로. 떨려. 근데 진욱 씨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 나는.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왜지? TV 보는 것 같아, TV 보는 것 같아. 야, 이러면은 잠깐만요. 이러면 나상도 씨 소개팅 서바이벌로 가야 돼요. 막상 만나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텐데. 아 오늘 너무 떨립니다. 제가 다 떨려요. 그러니까. 아 설레. 어때요 마음이?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덕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 이외에도 또 많은 팬들이 나상도님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나상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진짜야? 지금 열이 올라와요. 왜 갑자기 열이 올라와요? 그러게요. 좀 웃어줘요. 왜 이렇게 굳었어요? 긴장해가지고. 예? 예. 긴장을 왜? 왜 이렇게 천하대장군처럼 서 있어요? 천하대장군.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네. 지영 씨와 나상도 씨 두 분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네. 나는 지영 씨를, 지영 씨는 나상도 씨를 콧바람 쐬러 한번. 어떡해.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하면. OX로? 네, 머리 위로 하트를 해주시고 야. 아니다 하면 물구나무로 서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늦게 하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저희는 이제 너무 지금 많은 네. 거라서 이제 두 분만의 예. 인사를 좀 드릴 시간. 항상 저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울트라랄라 제작진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예. 무슨 소감 아니? 예. 진짜 뭐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예. 아, 네. 예.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아 연락해. 와, 아, 너무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 보라 씨, 선아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